일단 굉장히 경직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경직을 빼는 거와 클럽의 좀 휘둘룸에 집중을 해볼게요. 팬님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면 스윙할 때 백스윙하면서 왼팔의 경직 너무 많이 네네. 멀리 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손목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몸이 뒤집히고요. 네네. 뒤집힌 다음에 네. 부드럽지 않으니까 클럽을 이렇게 뒤로 누워서 공을 치는 아, 이런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손 움직이지 않고 클럽만 위로 들어 올리시겠어요? 네. 이렇게 손은 그대로 있고 아, 네. 클럽만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옆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힘 좀 빠진 거 느끼나요? 네네. 다시 한 번. 너무 낮고 길게 빼다 보면 경직되죠? 다시. 오케이. 다시 하프웨이 오셨을 때도 네. 굉장히 왼팔이 많이 펴져 있진 않고 좀 체가 좀 무거운 무중력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네네. 무겁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네네. 그래서 이 위치에서 가벼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립 끝 있죠? 네. 그립 끝이 저기 피디님 한번 보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지금 약간 좀 부드럽게 꺾여 있다는 느낌 들어요? 네네. 다시. 오케이, 다시 내리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도 네. 해야 되고 저렇게 되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네. 연달아 하는 저희가 하는 연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볼게요. 네. 시작을 할 때는 공을 이렇게 놓고 백스윙 했을 때 네. 방금 전에 힘이 빠졌던 구간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네. 보내면서 네. 데칼코마니처럼 네. 보냈던 부분.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어드레스 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졌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연습이 혼자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손이 조금 움직이고 클럽이 많이 움직이는 연습인 거예요. 손을 많이 움직이고 클럽이 조금 움직이는 분들은 경직이 많이 되니까 손이 조금 클럽이 많이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클럽의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일단 백스윙 연습할 때는 네. 약간 어드레스 해보세요. 여기가 12시면 네. 11시. 네. 11시에서 시작했다가 반동 주면서 바로 드는 아. 연습. 한번 다시. 원, 투, 셋. 이 빈스윙을 해서 끝까지 와주는 연습. 네네. 한 번 다시. 한 번 더 끊기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 한 번 더. 네. 둘, 셋. 이 연습을 하면은 계속 팔이 좀 이어질 수가 있죠. 이거를 혼자 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살짝 들어요. 헤드가 네. 맞지 않게 든 다음에 네. 백스윙 할 때 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11시 가세요. 갔다가 들고. 이렇게 연습하면은 연습장에서 혼자 할 때 누군가 놓지 않아도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회원님이 네. 네. 칠 때 네. 강하게 맞질 않는다. 검지를 보시면은 네. 제가 권총방아쇠 당기듯이 네. 네. 느낌이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회원님이 네. 아무 행동하지 말고 네. 왼쪽으로 치듯이 골반을 살짝 돌려보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약간 네. 이렇게 검지가 아래로 좀 프레셔도 누르는 듯한 네. 느낌이 네. 드시죠? 네. 네. 그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파워가 실리지가 않아요. 왜냐 로프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하늘을 보듯이 가면 공이 세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셔가 들어오겠죠. 약간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누르는 느낌. 오케이. 다시 이쪽 보세요. 네.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그 빼는 속 안에 이걸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백스윙. 오케이. 그럼 백스윙 올려보세요. 네. 빼면서 그 눌러보세요. 툭 압축시켜서 네. 하셔야 좀 힘이 나겠죠. 다시. 조금 세졌나요? 네. 볼 스피드도 올라갔어요. 네. 다이나믹 로프트가 공이 맞는 순간의 로프트 각도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번 아이언 기준이 24도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30도가 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호킹과 힌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고. 호킹은 이 샤프트 기울기랑 네. 연관이 있죠. 이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랑 연관이 있고 이 로프트는 연관이 있는 게 힌지예요. 로프트가 힌지하면 쓰게 되죠. 네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로프트가 눕히게 되는데 보통은 코킹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힌지의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립을 잡았을 때 네. 근데 어떨 때 로프트가 서지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봐요. 네. 어떨 때 서지나요? 이렇게 네. 일순이 서지는 거죠. 코킹 해보세요. 이거 네. 오케이. 한번 네. 더 로프트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 네. 코킹 해보세요. 그럼 백스윙 할 때 코킹하고 다운스윙 네. 할 때 로프트 세워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코킹, 힌지, 코킹, 힌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코킹, 힌지, 오케이. 네네. 오케이. 바로 오세요. 그냥 바로 오케이. 지금 차이가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연달아 칠 때는 바로도 교정이 돼요. 네. 20도 나오잖아요. 이 물건을 옆으로 네. 밀 건데. 네.
헤드로만 밀어보세요. 네, 헤드로. 네. 다시 한 번 더. 헤드로. 네. 회원님은 손으로 밀어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헤드로. 너 저리 네. 가.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게 연결해서 쳤을 때 나오는 거고, 한 번에 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와요. 아... 오케이. 다시 그럼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바로 자 어드레스 바로 하세요. 어드레스 아, 어드레스 네. 하세요. 바로 셋업하고 방금 했던 그 느낌으로 바로 시작하세요. 네. 좀 낮았나요? 네네네. 네. 로프트를 낮추는 걸 보여주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닌데 스윙의 경직도가 계속 빠져야 된다. 그래야 클럽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단단형의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는 얼리코킹처럼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서 클럽이 네. 들어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백스윙 올리면 그렇게 경직하지 않아도 길게 네. 멀리 빼지 않아도 네. 충분히 손의 움직임이 적어도 클럽의 움직임이 많아졌죠. 네, 헤드가 먼저 가고 다운스윙 하시면 중력이 떨어지는 네.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회원님 네. 여기서 거리가 좀 더 늘려면 네. 일단은 클럽에 빠지고 이런 건 좋아졌는데 위치 에너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더 많이 갔다가 와야 네. 좀 더 쉽게 에너지가 얻어지잖아요.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오로지 클럽 관점이니까 백스윙해서 네. 쭉 올려서 저를 여기 쳐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다시 천천히 하세요. 뚝 칠 때까지 오케이 한번 더. 좀 느낌 어때요? 네, 네. 더 보내지나요? 네, 네. 이렇게 내리고 조금 저번에 했던 연습을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쭉 엄청 크게 갔다가 치고 네. 그다음에 쭉 다시 이어가세요. 네. 자, 쭉 백스윙 이렇게 하고 오. 바로 백스윙 더 크게 갔다가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더 크게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지금처럼 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 크게 좀 커졌어요? 네네네. 원래는 회원님이 뻣뻣해서 클럽 가속 스피드가 사실 안 났던 케이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클럽 가속을 나는 게 단지 스윙이 빠르다고만 해서 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로프트가 세워지는 것, 네. 로프트가 세워진다는 것도 볼 스피드가 날 수가 있는 요소들이죠. 네네. 그리고 코킹이 좀 더 볼 스피드 나는 거고. 네네. 근데 지금 로프트가 열린 상태로 공이 맞고 네. 코킹이 없는 상태로 백스윙을 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새 파이프 휘둘리지 되는 거잖아요. 앞에 한번 정면 봐보세요. 네. 스피드가 볼 스피드 날려면은 저는 그립은 약간의 세미 스트롱 또는 스트롱을 잡는 걸 추천을 하는 게 뭐냐면 꺾이기도 쉽고 헤드가 쉽게 닫혀요. 백스윙을 들어올리면 지금 이 꺾인 앵글 자체가 쉽게 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클럽이 굉장히 쉽게 올리고 다운스윙 할 때 포워드 되면서 헤드가 쉽게 닫힌단 말이에요. 볼 스피드를 나는 법칙을 이해하려면 이걸부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지금 방금 정도 스윙 크기만 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100에서 110 정도는 수월하게 그냥 때리셔야 돼요. 네. 지금도 좀 약하게 맞긴 했어요. 지금 더 할 건데 네. 연습장에서 연달아 치는 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연달아 치셔야 되는데 네. 목표를 있게 쳐야 돼요. 117 두 번 맞추기, 네. 0 두 번 맞추기 해서 페이스 컨트롤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치는 느낌보다는 네. 계속 주시를 하세요.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회원님이 여기서 어드레스를 정석적으로 쳤어요. 근데 뭐 진짜 백스윙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0을 맞추겠다 하면은 네. 공을 쳤을 때 0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117 맞춰야겠다 하면은 117 맞는 거예요. 페이스가 움직이는 거지라는 연습이 필요한데 너무 지금 보면은 스퀘어 하려고만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느낌이니까 손목 센스가 없어지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저기 17.9 맞추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맞추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아. 지금 게임을 할 건데 네. 지금 110이 있는 위치 네. 20이 있는 위치라고 좌우로 나눠볼게요. 네. 자 보세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연달아 칠게요. 네. 자 좌로 칠 거예요. 네. 백스윙 좌 그 다음에 바로 좌 아, 바로 가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좌, 그 다음에 우로 갈게요. 우, 우, 좌, 좌 이렇게 해서 자꾸 우측 좌측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돼요. 좌측이 틀린 것도 아니고 우측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좌측 우측을 다 연습하다 보면 중간이 잡혀요. 아, 이 정도 하니까 딱 파워 실린다. 그럼 자, 지금 좌로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시 네. 한 번 더. 좌로 갔죠. 네. 한 번 더.
좌. 오케이. 우로 갈게요. 잘하셨죠. 근데 확실히 좌측으로 갈 때가 네. 힘이 강하게 맞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세게 치지 않았는데 비거리 또 늘죠. 지금 결국 방향 연습을 할 때 너무 네. 똑바로 치는 연습하지 마시고 좌측 한 번, 뭐 우측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추천하고 싶다. 왜냐면 그래야 페이스 컨트롤 감각이 좋아지고 뭔가 좌로 치려고 할 때가 임팩이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네. 공이 네. 이게 로프트가 네. 보통 이렇게 올려 맞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헤드가 어택 앵글이 다운블로가 되면서 이 그룹을 타고 공이 압착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스핀이 만들어지고 공이 뜨게 되는 원리인데 네. 압착을 시킬 때 원리는 헤드가 닫힐 때 일어나요. 아. 예, 근데 보통 사실 다 열리죠. 아. 예, 열리는데 네. 이 열린 헤드를 네. 몸이 조정해가지고 똑바로 치시죠. 아. 그러니까 파워가 안 나는 거예요. 어드레스 다시 해보세요. 열렸던 헤드가 닫힐 때 파워가 많이 난다. 네, 좀 많이 좋아졌네.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빠르게 쳐서 거리가 늘지 않아요. 뭐 로프트가 어떻게 맞았을 때 좀 더 힘이 실려 맞냐가 중요한데 연습 혼자 하실 때 네. 좌측, 우측 다 경험을 해보면 된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내가 좌측 가야지 해도 똑바로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네. 좌측을 의도했다면 의도된 샷으로 좌측 될 때까지 많이 해보면 돼요. 타겟력이 있고 네. 회원님이 왼쪽 벙커가 주도됐죠. 네, 그 대신 에임은 그대로예요. 네, 네. 네, 에임을 절로 보지 않고 네.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 네. 그런데도 똑바로 일단 가네 라고 느꼈을 거고 네네. 진짜 의도돼서 왼쪽 가네 라고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필드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네. 내가 어떤 느낌으로 저 왼쪽 벙커를 향해서 치듯이 쳐야 똑바로 가네가 감이 될 수도 있어요. 회원님이 지금 똑바로 타겟력으로 치려고 하면 다 이쪽 가요. 또는 아. 로프트가 열려요. 눕히는 걸 로프트가 눕혔다고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비거리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원님은 지금 제가 0점을 잡아보니 네. 약간 이 벙커를 치듯이 스윙을 하셔야 네. 헤드가 올바르게 스퀘어하게 맞는다. 정리를 좀 할게요. 11시 네. 드릴이 뭐냐면 12시에서 11시로 갔다 가는 드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드레스를 해보고 네. 살짝 공을 들어요. 네. 그 다음에 11시 갔다가 네, 이렇게 치면 네, 연결하는 네. 그래서 아. 11시 드릴 한번 보여주시고 네. 둘. 네, 이 드릴을 혼자 할 때 이제 클럽의 흐름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이번에는 왼쪽 벙커. 연습장 가시면 스크린이 됐든 네. 인도어가 됐든 네. 어딘가 목표 타겟을 두시고 네. 에임은 정면으로 네. 하시되 네. 왼쪽 치는 연습.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것도 좋지만 우측 치는 연습도 한 번만 할게요. 아, 네. 어떨 때 우측이 가는지에 대한 관점을 연습할 수가 있죠. 우측으로 갔죠. 우측으로 가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좌측으로 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연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회원님한테 감각적인 연습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당연히 어느 정도 빌드가 돼야겠지만 이 클럽이랑 친해지려면 회원님이 왼쪽 치는 거 우측 치는 거 다 연습해야 되고 아까처럼 정말 연결해서 치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스트롱 그립을 잡고 헤드가 쉽게 닫히면서 왼쪽으로 네. 칠 때 거리가 훨씬 멀리 나가요. 그건 맞는 법칙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네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